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는 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혹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2020년 휘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회와 백석학원, 기독교 연합신문사와 동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 백석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백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겨내고 다시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굳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백석 가족들의 기도와 열정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백석인들이 먼저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백석을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백석인들이 새해에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석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성공과 발전은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하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는 흰 돌의 백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치유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흔적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백석인 것입니다. 백석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살아온 목회로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석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굳세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백석하고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백석총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의 모범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사는 복음전파에 더욱 힘쓰는 언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신문사, 삼겹줄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백석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새 일을 맞이하는 백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기도 성령 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백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초돌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초돌이 되시는 생명과 근원이 되시는 기초돌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새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백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석인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 성령 운동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기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남을 돕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귀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복을 주신 것은 무릎 꿇고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순종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백석인이 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총회가 됩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언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문사가 됩시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과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새해는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그리고 기독교연합신문사는 백석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나 자신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학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학문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나와도 돌아도 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연합신문사와 또 우리 민족 또한 CTS, CBS, C채널, QTV도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있는 복음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신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